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노래섬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나르샤였나? 하늘의 정령한테 트라이포스의 단서를 얻었어요. 마리의 용한테 노래를 소유시 배워보라고. 지금 그래서 일단 알고 있는 용은 수령이기 때문에 토리아의 스피너텍을 배워서 이제 하늘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요거는 빼버리고 파란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쓰고 갈까 합니다. 벌써 700 루피가 있네요. 저 앞에 있습니다. 대충 싸도 텐데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바로 앞에서 써줬습니다. 헐. 근데 결국은 내려갔네. 좀 더 안쪽에 들어오고 쓸 걸. 또 아무것도 안 사면은 떨어뜨릴까요? 중의 위치가 표시되는 이런 그냥 가야 되겠어요. 하이! 모든 대리 같으니 천 루피. 저거 생각을 안 했네요. 상관없죠. 그러면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비할 겁니다. 에이! 얘가 스피드가 올라가는데 벌의 요충이 없어요. 화살은 덤블워드가 없고 이건 가능하긴 한데 얘밖에 못하겠네요. 오케이. 분수로 세탁 없네요.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 가야죠. 오호. 보물을 좀 다 올리게 축하해볼까요? 자, 그리고 주머니
네, 뭐 마땅히 떨리는 게 없어요. 화살이 드러나면 좋긴 하니까 한번. 화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중인 주머니를 좀 들려야 되는데. 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살도 예, 개조 가능하네요. 화살 통 한 번 더 해볼까요? 계속 가능합니다. 오케이. 같은 모습으로 다 개조를 해주시니 한 번 더 되나요? 나무 열매가 없긴 한데 풀 좀 베면 나오겠죠 뭐. 저녁에 여기서 뭔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녁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오루피 빗물 통로 안 나오나요? 설마 이것도? 이것도 로하교 하기에는 이번 게임에 있는 순서가 안 나오긴 했는데 꿈꾸는 성은 비석을 미는 순서에 맞춰서 뱀의 통로가 비밀을 던져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저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필로네의 숲의 이변으로 내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냥 신전 뒤로 가자. 과거에 다녀와서 뭔가 바뀌었나 본데요. 여기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벌레나 잡죠. 벌의 유충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뭐 일단
별 다른 게 없어서. 신전을 가볼까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또 별게 붙어서 연주를 보고 있는데요. 역시 없나 본데. 이런 돌멩이. 신전에 못 들어가는데 인파한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뭐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고 끝이네요. 숲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수령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를 거고. 뭔 소리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로 놓인 화살표. 아, 그냥 일직선 그리면 화살 나온다는 소리네요. 지난번에 화살을 얻었었죠. 한 마리인가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별 수 없어요.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네요. 시간의 신전 쪽으로 가볼게요. 근데 용을 만날 수가 있나? 잡으로 내려온 느낌인데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로 가서 이벤트가 다른 게 나오네요.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칼이 없나요? 두더지가 나타났습니다. 밖으로 나왔고요. 그나저나 마스터 소드가 그렇게 쉽게 뺏어갈 수 있는 거였나 싶긴 한데요. 오, 여기 앉으면 아이템이 하나도 없죠. 칼이 없기 때문에 타워징도 안 돼요. 그나저나 감옥에서 죄수가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이 링크의 아이템들인 것 같은데. 칼이 없어서 도망다녀. 저주를 받아서 공격을 못하는데 아이템 칼도 없어서 어차피 공격이 안 돼요. 화산 쪽으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일단 이쪽은 길이 막혀서 못 갈 것 같은데. 이거다 싶은 아이템은 여기 없네요. 일단 저기 용암을 따라서 오고 있는 발판 위에 탑을 깝니다. 어이구, 녹아 내리네. 여기까지 갔다가 딱 저까지만 갑니다.
안에 너희들을 지웠고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나. 이쪽 길이 맞으려나. 아이고, 몬스터가 좀 많네요. 숨어있으면 못 볼까요? 볼까요? 들켰습니다. 이런
숨 먹고요. 저도 갈 수 있긴 하네요. 요사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잡아도 나갈 수 있으니 밖으로 나왔고요. 현재 위치는 보물상자 앞이네요. 갈고리 샷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늘로 갈 수 있어요. 멍청해가지고 대놓고 쐈는데 모르네요. 어디지? 지금 대충 이쯤이고요. 돌아가는 길이고 앞쪽에 여기 풀이 있구나. 일단 내렸습니다. 바람 부는 곳은 지금 막혀서 못 가고요. 아래쪽에 발판이 있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냥 동굴로 들어왔고요. 오딘 화산입니다. 나비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이야. 그냥 나가야 되겠어요. 저장할 데도 없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용암을 따라서 이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는 건 저장할 곳이라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새로 오고 있습니다. 핫! 점프. 리리 안 가나요? 가죠. 이제 어디서 내려야 되냐가 관건인데. 재직이 없으면 자 갈 수가 없네요. 아이고. 보물 상자가 코앞에 있는데 어디까지 걸어오는 거야? 대놓고 서 있는데 못 받나 봅니다. 여기 정찰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장 뒤로 돌아오긴 했거든요. 폭탄이 있나요? 폭탄 꽃도 없는데 들어가면 바이크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역시나 그러잖아. 저장하고 끄고 싶은데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얻으려면 폭탄부터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발판에 타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서 저장을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